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린 씨, 우리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발을 무릎 접은 상태고요. 뒷다리는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요. 오른손, 왼손은 바닥에 터치. 뒤쪽에 있는 무릎 내려놓고 발등을 눕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 잘 잡고 태린 씨, 우리 두 손은 허벅지 위에다 올릴게요. 자, 어깨 끌어내려 주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 때 여기 앞에 허벅지 앞쪽과 장력을 늘린다는 느낌 밑으로 꾹 눌러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복부에도 살짝 힘 주면서. 그렇죠. 그리고 살짝 올라왔다가 자, 내쉬면서 다시 한번더 밑으로 눌러주세요. 그렇죠. 앞이 아닌 밑으로. 마시고 올라오고 셋, 일, 다운. 자, 이때 앞에 있는 무릎과 발목을 일자 유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유지. 자, 태니 중지 잘 잡고, 손 앞으로 나란히. 만세. 그리고 살짝 뒤로 살짝만 젖힌다는 느낌 쭉 열어주고, 스톱. 그리고 손 바닥에 터치하고, 반대쪽 다리 체인지로 바꿀게요. 잘하셨어요. 다시 무릎 발목 위치 체크하셨으면 중심 잡고 두손 터치. 자, 똑같이 마시고 내쉬면서 고관절을 꾹 눌러주세요, 바닥으로. 네, 마시고 다시 뒤 복부 다단의 흉곽 후. 두번 더. 다윈. 한번 더. 내쉬고 유지. 자, 그리고 손 앞으로 쭉 뻗어서 바로 천장으로 올려서 더 길게 척추 세웠다가 그리고 두손 바닥에 터치하시고 돌아올게요. 자, 태린 씨, 다리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천장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그대로. 그리고 두 다리 천장, 두손 앞으로 나란히. 이때 무릎 살짝만 접어주실 거고요. 자, 여기서 태린 씨 완전 세게 흔들으세요. 손, 다리 완전 툴툴툴 털어요. 세게 털어주세요. 10초 동안.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완전 힘 빼서 툭 떨어뜨려. 그렇죠. 호흡 가다듬어 주세요. 내쉬면서 후. 그, 잘하셨습니다. 태린 씨, 우리 손 짚고 올라와 주실게요. 네, 그럼 저희 같이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